오늘은 그냥 유난히 나른하네. 아니 오늘 폭염주의보가 떴더만 경고 떴던데 왜 어디서 이렇게 다들 그냥 나오셨나 몰라. 저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카메라에 안 찍히려고? 네? 아, 카메라에 찍히면 안 돼요? 집 나왔어요? 네? 카메라에 아까 다 찍혔는데. 이미 다 끝났답니다. 예. 아니,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혼만 하면 되는 카메라 앞에만 있더라고. 아, 오늘 진짜 나른하네. 오늘은 물가에도 굉장히 많네요. 다음 주부터 피크라고 안 했어요? 아니 어디 가든지 네? 다음 주부터 피크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오셨대?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해가 빠져야 여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럴 텐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옆에서 지금 아 노래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한번 해봐요. 아 눌러봐요. 응? 인연? 눌러봐요. 응? 하동진. 하동진 거 없으면 그 방글이 거 찾아봐요. 인연. 응. 괜찮으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되게 나른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 나 오늘 처음 느끼네. 더위 먹은 건 아니죠? 더위를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증상이 어떤가?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아, 나 더위 먹은 것 같아. 더위 먹으면 증상이 어때요? 막 어지럽고 그런가? 아, 빈혈 있어요? 어지럽진 않고 그냥 나른해. 괜찮으려나? 아, 나 무대에서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제가 노래하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잡혀가서 조서 꾸며야 돼요. 저 쓰러질 때 뭐 했냐고. 응? 준비됐어요? 아직 멀었어? 그냥 치킨 한 마리에 그냥 생맥 한 잔 탁 하면 지기네, 오늘은 그냥. 예, 날뜨더운데. 근데 여기서 저 바닥까지 너무 멀어. 저 물 언제 들어오나? 저 물 들어올 때 뛰어들어가야지. 저 멀리까지 가면 가다가 다 벗어져, 대급밥. 물 안 들어오잖아. 물 들어와요. 너 불 들어와? 두 번 들어오던데? 두 번? 누가 그랬어요? 안 들어온다고, 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더라고, 여기는. 약 올리더라고. 두 번이나. 틀어줘봐요, 인형. 여자 키로 해가지고. 깜짝이야. 이제 두번 다시 나를 오래 가는
질력나니까 제가 이제 민요를 한 자락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거 민요는 그냥 사람 많이 계실 때 어둑어둑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뿅 가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 지금 할까요? 안 해도 뿅 가요? 어, 감사합니다. 노래가 더 좋아요? 네. 네. 아 감사해요. 아 오늘도 변함없이 또 근거를 또 챙겨오셨는데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꼽아줄 때 굉장히 제가 순수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 오빠가 꼽아줄 때는요, 왠지 이상해. 느낌이. 네, 느낌이가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반토막이잖아요. 여기랑 허리랑 짧아. 이 오빠는 이상하게 깊숙이 이래 들어오더라고. 방금 기분 나빠. 네? 나름 즐기시는 것 같아, 이렇게. 아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바짝 위로 올려붙여주고 나오던지 장구 저거 좀 해줘봐요. 거기 그 장구 세팅이라고 안 써 있었어요? 네? 반장하네. 세 개 다 갖고 와 이 시켜. 네? 세 개라도 지금 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 아니 우리 막 들어온 시다발이거든. 그래 잘 몰라요. 너무 잘하니까. 이게 몰라. 욕을 해도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도 몰라. 너무 잘하니까 뿅. 아. 갖고 와요. 처음엔 다 그렇게 욕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분 나빠. 다리가 빠졌잖아. 다리가. 기분 좋아해야지. 다리 갖고. 너무 아이고 귀여워. 여기 받치는 다리 있어. 잠깐만. 다리 있잖아. 좀. 다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어, 얘는 여기다 올려놔야 돼. 그렇지. 귀여워. 아이고, 예뻐라. 아니, 제 전용 장구예요. 저 이제 거의 보면은 품바하시는 분들이요. 장구랑 북이랑 막 두들기잖아요. 저는 안 두들겨요. 왜냐면 저는 신기가 있어갖고 저런 거 두드리면 신내려와요. 그러면 작두 타야 돼. 작두 타기 싫어갖고 이런 걸로 사부작 해요. 여 우리 다 여기 저 박수랑 무당이랑 다 이래요? 아닐 것 같지. 그냥 할지는 몰라도 그냥 살림은 제 장만 해놨네. 좀 앉을게요. 딱 어울린다. 어울려요? 네. 아니 이 동네가 습해가지고 이 소리가 안 나네. 이거 소리 잘 나는데. 자 준비하시고. 에코 준비했어요? 그렇지. 너 새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달보차려 기운하니
생주라 성찬을 다시 권하니 만수무강하옵소서. 아우 내가 자꾸 밀려나갖고 떨어질까봐 못찍었는데. 아 여기 원래 준비를 딱 소주잔하고 저 참이슬을 준비를 했어야지 이게 한 잔 두 잔 권할 텐데요. 권하면서 해야지 이게 딱 실감이 나는데. 아우 저 소주를 저기 우리 보시리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에? 아니 끝났잖아요. 오늘은 이제 끝난 거야. 어 이제 끝난 거고. 좀 아쉬워요? 민요를 좀 더 해볼까? 그럼 이제 예를 매야 돼. 예 매면 힘들잖아. 응, 저기 그 뭐지? 신망고강산을 놓나요? 제 팬이었는데 같이 쫓아다닌다고 저렇게 각설을 했어요. 그럼 저 저기 뭐야 음향기계를 그게 잘 봐줘야 되는데 저한테 빠져가지고 지랄하고 몰라. 네? 나 환장하겠네.
저요? 작년에 안 왔어요. 작년에 문 그 가신에 뒤졌어요. 나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네? 언니 나좀 뵐 거가. 미쳐버리겠어요? 아, 이거 미녀하는 것도 힘드네. 아, 그렇다 좀. 아, 고마워요. 아, 센스쟁이. 목말라 죽을까봐 그냥 일 더 부려먹으려고 물 갖다 주네, 지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저를 줄 수는 없잖아요, 문 앞단에. 그냥 멘트 하는 거예요, 멘트. 아유, 가시, 아들이 딱 정리해줄 때 따라가시오. 예? 예, 그럼요, 예, 아이고. 아들 말을 잘 드려요, 요즘에는. 아들이 딱 안에 그냥 아버지 그냥 볼 때가 볼고족족하니까 가시오, 이러네. 멋있네. 아우, 이 집 식구들에게 다 키가 커. 예. 언니, 가방 다 왔어?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예, 다들 재워놓고 오빠 혼자 와요. 12시 땡 거기 전에 올 거야. 예, 예. 저희 새벽 2시까지 있을게요. 아니잖아, 12시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아지. 어, 저 오빠 내 금방 막 무서웠거든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말시키는 했는데 또 안 하면 싸가졌다 그래요. 안 할 수도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내 아들이 딱 정리를 해줘갖고 그냥 좋아 죽거든요. 아우, 어, 하다 보면요. 가끔 협박도 당해요. 무서워. 예? 공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공포감을 안고서 이렇게 공연을 해요. 아, 세상에 감사해요.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감사하단 말도 못하고. 예,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미녀는 여기까지만 했네. 미녀 또 계속하면 또 그것도 또 질렸나. 그 다음 노래 뭐 들었어요? 예? 오작교요? 이제 슬픈 노래를 이제 해갖고 이제 또 이제 기분을 또 다운을 시켜야지. 계속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흥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니? 흥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흥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예? 흥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혈압을라 뒤집었지? 응? 아니, 잠깐은 좋지요. 근데 계속 흥분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죽지고 살 것 같아요? 살아있어? 너 짝지 어디 갔어요? 예? 홍보 갔다 온 지 오래됐나 봐. 짝지 멀리 가. 짝지 멀리 있어요? 아까 저기 보니까 오빠들하고 같이 오셨던데 오빠들은 어떻게 다 그냥 한 잔씩 찌끄리고 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 낮술 먹으면 힘들어. 두 배로 혈압 올라, 두 배로 여름에는. 적당히 마셔야지. 어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멀리 가져오셨네. 가서 봐. 오작교 한번 줘봐요.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더 하고 싶구나. 지금 더 하면 안 돼. 쓰러져. 저기 준비하시오. 준비하시오. 지금 이제 가신 애들만 나와가지고 하니까 재미없지요. 예? 이제 언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흥분을 시켜놨잖아. 이제 오빠 나오면 이제 다 이제 쓰러지네. 예? 예, 유달산 품바님이라고 바로 나오셔도 되죠? 예. 늘 준비 상태니까. 예. 유달산 품바님이